국토교통부가 오늘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추진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의무거주기간 확대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전월세 신고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죠? 네, 이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 월세 거래 계약을 할 때도 이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지난해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가 이 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상한제와 이 계약갱신 청구권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추진 이유는 뭔가요? 네, 이 신고제를 통해서 임대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조건을 협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두고 부작용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인 부담이 커지게 되고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은 전월세 물량을 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나온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의무 거주 기간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시세 차익을 노려서 청약에 뛰어든 이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겁니다. 네. 현재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3년에서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기에 맞춰서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